2021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 오후 세션 첫 번째 순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하실 예정인데요. 먼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문명을 발전시켜온 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30년의 미래,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공간에서의 경험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죠. 만약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엑스포처럼요. 그런데 엑스포가 뭐예요? 엑스포는 세계인들이 만나 서로의 기술과 문화를 보여주고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에요. 그 첫 시작인 런던 엑스포는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정궁을 세웠고, 파리 엑스포는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한 에펠탑을 세워 전 세계에 놀라움과 영감을 주었죠. 아, 에펠탑도 엑스포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처럼 엑스포는 최첨단 기술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인들이 교류하는 메가 이벤트를 열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글로벌 행사 개최는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또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이 2030년도에 열린 월드 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 어떤 국제 행사보다 훨씬 큰 규모인 월드 엑스포는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문화와 예술, 기술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볼 수 있어요. 한 장소에서 마치 세계 일주를 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죠. 지금도 대한민국 부산은 전 세계인이 찾는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도시예요. 또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달려온 준비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런 능력과 노력이 월드 엑스포 유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 거라 생각해요. 그럼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난 올림픽과 월드컵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한 것처럼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해요. 경제적 문화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치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전의 장이 될 거예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라는 꿈을 실현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될 것입니다. 네, 부산에서 엑스포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박형준 시장님께서 직접 연설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시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선 핀마이크를 이렇게 해주셔서 마스크 벗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권위 있는 이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2030 월드 엑스포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2030 엑스포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처음 시도되는 등록 엑스포 개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 엑스포 2030 하겠다 그러면 아 이거 여수도 하고 대전도 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수 엑스포하고 대전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레코그나이즈드 엑스포라 그래서 그거는 소위 중간 수준의 엑스포고요. 기간도 짧고 또 주최국이 개최국이 모든 경비를 다 대서 관두 짓고 이 전시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록 엑스포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엑스포 올림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6개월이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국가관을 짓습니다. 저희는 부지를 제공해주고 그 엑스포가 지향하는 문명사적인 가치와 기술과 또 이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또 그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 국가관은 다 각 나라가 돈을 지어서 짓습니다. 이번에 두바이 엑스포가 지금 등록 엑스포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것이 금년에 열리고 있는데 그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우리 정부가 들여서 지금 지어놨습니다. 아주 잘 지어놨는데 그런 국가관을 어떤 나라는 천억도 드리고 어떤 나라는 1500억도 드려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 국가관을 짓는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품고 있는 기술, 그리고 자신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이런 걸 그 국가관 안에 다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 산업, 무역, 박람회지만 시대가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가는 문을 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메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우리가 두 개 다 열었는데 등록 엑스포까지 하게 되면 세계에서 7번째로 저희가 하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의 그 메가 이벤트를 다 하는 그 메가 이벤트 가운데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엑스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3배에서 2배 가까이 큰 경제 효과를 갖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올라섰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방향하고 조금 뭐 섞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에 대한 소개인데 부산 소개를 하기 전에 엑스포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상하이가 그 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실제로 그 엑스포를 통해서 상하이는 국제도시로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1970년에 오사카가 이 엑스포를 열어서 일본에 동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사카도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모두 알렸고, 그 30여 년이 지난 이제 2025년에 오사카는 또 한 번 엑스포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일본도 다극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간사이 연합이 주최를 해서 엽니다. 그 간사이 연합이 그 우리로 얘기하면 초강여권이죠. 그 초강여권 엑스포를 통해서 일본의 발전 축이 또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왔습니다. 사실 그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그 새로운 이 문명과 기술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에펠탑이 바로 파리 박람회를 통해서 열린 것이고요. 1851년에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전화기가 알려졌고, 또 1900년대 초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비행기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또 1930년대 뉴욕에서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 엑스포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를 왜 부산에서 열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세계에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부산이 20세기 후반기 세계 역사의 축조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피해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가 된 도시가 이 부산이고, 이 부산이 전쟁의 모든 폐해를 다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1959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부산항 부두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처음에 부산항에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하니까 와,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동트고 보니까 전부 판자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고 이런 나라에 어떻게 경제발전이 있을 수 있겠냐. 맥아더 장군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나라에 그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것이 정말 장미꽃 피우는 것보다 피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뭐 그런 어떤 그것만큼 부산이라는 도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대한민국과 부산이 그 전쟁의 그 아픔을 다 끌어안은 이 도시가 그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의 축조판이 부산이었고, 부산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부산을 통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이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도 이곳 부산에서 제일 싹튼 곳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인 그런 어떤 대한민국 그 역사, 또 그 이후의 그 역동성, 이것을 우리는 부산에서 제일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이 내 고생한 거 책으로 쓰면 소설책으로 12권은 될 거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부산이 걸어온 길, 이런 것은 20세기 그 후반의 역사의 그 축조판이기도 하고, 또 한 도시가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그 보일 수가 있고, 또 대륙 문명과 이 해양 문명이 만나는 그 기점으로서 이 부산이 갖는 지정학적 특성을 우리는 그 부산의 매력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바로 21세기 초반을 지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세계의 미라클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
또 거기다가 우리 그 부산은 이번 엑스포 장소로 북항을 선택했습니다. 북항은 바로 이 부산 항이 있었던 곳인데 그 항만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려는, 그래서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런 엑스포를 열겠다는 기획, 바로 그 바다에 임해 있는 항만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엑스포를 연다는 계획,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ICT 강국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로서의 그 강점을 다 심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는 북항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3대 박람회,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또 공인 박람회로서는 우리가 처음 개최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엑스포 역사 속에서 많은 도시들이, 많은 국가들이 거듭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1893년부터 이 엑스포 시카고 박람회부터 참여하기 시작을 해서 1993년에 대전 엑스포와 또 2012년에 여수 엑스포를 거치면서 특히 여수 엑스포는 국가 예산이 한 12조 정도 당시에 투입이 됐는데 그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가 이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산을 세계 엑스포의 가장 유력한 장소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산 엑스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세계 전체에 문명이 가는 방향, 문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큰 문명사적 변화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 시대적인 추세, 문명사적인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부산이 그 두 가지 시대적 문명사적 흐름과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ICT 강국으로서 또 디지털 스마트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리는 이번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엑스포가 사실 실제 공간에서도 엑스포가 열리지만 이번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저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그 엑스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 첫 번째 엑스포로 만들고자 하는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시대로 가고자 하는 그 산업화를 가장 압축 비약형으로 겪은 대한민국이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서도 가장 압축 비약형으로 그동안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 탄소 배출 국가로서 그런 어떤 책임을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합체된 환경 기술을 통해서 그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또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서 또 도시의 탄소 중립형 재구성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실험장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이미 수도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발전축을 세계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발전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요즘 수도권 일극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모든 사람과 기업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종의 블랙홀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으면서 저희 참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냐면 청년들이 지난 5년간 1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반은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 기업이 올 리가 없고 투자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지방은 부산과 같은 현실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어떤 면에서는 배가 불러 죽고 지방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좀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다, 공정국가다,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국가다, 격차를 해소한다, 이런 과제들은 다 물 건너가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방에 사는 사람, 특히 남부권에 사는 사람들은 2등 국민이 될 소지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이 한때 전국 GRDP의 10%를 차지했던 이 도시에서 100대 기업에 안에 드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0대 기업의 29개 정도 근근히 유지할 뿐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이 엑스포라고 하는 메가 이벤트를 개최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도 또 하나의 발전축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일극 발전이 아니라 다극 발전 체제의 하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북한 개발이라든지 또 광역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광역 프로젝트라든지 또 그에 걸맞는 교통망의 구축이라든지 또 탄소중립 시대를 가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CCUS를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2030 엑스포를 매개로 해서 저희가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 엑스포를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특히 남부권에 새로운 국제허브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 국제허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전체가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이런 어떤 것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이 엑스포 개최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부산이 갖고 있는 문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각도에서 저희는 이 엑스포 개최에 사실은 명운을 걸었습니다. 부산은 엑스포 개최에 명운을 걸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이 그 엑스포를 만약에 이 부산이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2030 그 이전의 부산과 2030 이후의 부산, 2030 이전의 남부권과 그 이후의 남부권, 2030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확실하게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뭐 이 경제 효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한 그 균형 발전의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우리는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람회는 21년 6월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유치신청서에는 유치를 하기에 부산이 또 북한 일원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항이나 이 교통 인프라 그리고 그 지대의 재개발 계획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과 여건, 숙박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약속을 하는 형태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제출을 한 것을 가지고 22년 하반기에
BIE 엑스포 집행위원회에서 여기에 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사 결과가 BIE에 보고가 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각국이 170개국이 2023년 중반기 또는 하반기에 투표를 통해서 개최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1차 투표 시에 3분의 2 이상 그 득표하면은 되고 안 되면은 최종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획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 개최지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유치 경쟁 도시는 우리와 함께 모두 다섯 군데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있고 로마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가 있고 마지막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까지 포함해서 5개 도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코 저희가 비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외교 역량과 통상 역량을 비교하고 또 서로가 앞으로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러시아 모스크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경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뭐냐,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엑스포 유치는, 등록 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사업이 아닙니다. 부산의 사업만이 아닙니다. 국가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상당한 이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부산시는 그에 걸맞춰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기를 모으고 그 열정을 대한민국의 열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 새 정부가 정권 초기에 제일 폼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이 그 등록 엑스포 유치입니다. 2023년에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일 대한민국이 이 그 엑스포 유치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국가적인 경사가 될 것이고 그 국가적 경사는 당연히 새 정부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산 시민들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2030 엑스포가 정당을 떠나서 여야 모두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이 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으로서도 첫 번째 공약이지만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 부산시가 내놓는 첫 번째 공약이 뭐냐? 당연히 엑스포 유치입니다. 그 엑스포 유치의 국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저희로서는 중요하고 또 지금 대선 경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부산에서 표를 얻으려면 이 엑스포 개최를 국가 역량을 다 결집을 해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유치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의 우선적인 국가과제로서 이 2030 등록 엑스포 유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그야말로 선진국의 대열에 확고히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지움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찰과 혁신이라는 의제에도 이 엑스포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안보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반도의 장기적으로 번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2030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정말 부산시가 엑스포 정말 유치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강력하게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연설해 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